1번으로 추첨할 기회는 신인 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1라운드를 치러본 결과 네. 이 팀은 해볼 만하다. 한 팀만 지목하신다면?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싹 박자 한 팀만 지목하신다면? 고만고만하신 것 같아가지고 고만고만하신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몇 점입니까? 보여주세요. B3번입니다 신인팀은 B조 3번입니다 신인팀 B조 3번입니다 자 1라운드 전체 2등이 B조의 자리를 잡았고요. 자 김원효팀 C조 4번입니다 김원효팀은 C조 4번입니다 자 다음 추첨할 팀장 박성광팀 박성광팀 박성광팀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B조 4번입니다 B조 4번입니다 신인팀 다음으로 공연합니다. B조 4번 박성광팀입니다. 자 오나미팀 추첨합니다. 오나미팀은 C조 2번입니다 C조 2번 자 김원효팀과 함께합니다. 예. 자 C조 2번 A조 2번입니다 A조 2번 두 번째로 공연합니다. 두 번째로 무대에서 보이시겠습니다. 네, 에이조 2번입니다. 야, 느낌 예. 좋아. 자, 김 대리팀장님 보여주세요. 에이조 3번입니다. 에이조 3번. 오, 비율 좋아. 1번 이런 거는 정말. 아, 에이조 1번. 네, 네. 에이조 1번 피하고 싶다. 아, 제발 B. B였으면 좋겠다, B. 와, 대박이네요, 진짜. 자, 야, 아예. 수군팀. 보기해주세요. A조 1번입니다. A조 와, 1번입니다. 진짜... A조 1번. 운명의 장난인가요? 박성광, 김대희 팀하고 좀 붙고 싶거든요. 아, 박성광, 김대희. 예. 우리도 원합니다. 아, C조... A조나 B조. 예, C조만 피하면 될 것 같아. C조만 피하면 될 것 같아. 추첨하시겠습니다. C조만 아니면 된다. 김준호 팀. 자, 공개해주세요. 김준호 팀. C조입니다. C조입니다. C조만 아니면 된다. C조만 아니면 된다. C조입니다. C조 3번입니다. 자, 운명의 장난입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가 계속해서 뽑히고 있습니다. 자, 변기수 팀장님 공개해주세요. B1번입니다. B조 1번. B조 1번. 자, 남은 자리가 세 자리입니다. 공교롭게 A조, B조, C조 다 남아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고 싶지 않은 조는 확실히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조 어딥니까? 비조가 비조.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붙었을 때 굉장히 공격력이 강한 팀이라서 이게 맞붙었을 때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은 팀들인 것 같아요. 비조만 아니면 된다. 비조는 꼭 피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얘기하면 바로 나오던데. 자, 비조만 피하면 된다. 윤형빈 팀. 자. 자. 보여주세요. 어느 조입니까? 윤형빈 팀 보여주십시오. 자 다시 추정할 수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와 B조 2번입니다. B조 2번. 자 B조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B조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조심해야 돼. 예. B조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예.